슈마커왜 이렇게 빠졌나 궁금하다. 슈마커이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에, 엊 그저께 나왔던 그 추가 상장에 대한 그 악재가 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그 가격이 875인가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875니까 지금 안네 왔네. 지금까지 왔다 왔네요. 네네. 그럼 당연히 빠지겠죠. 그게, 그, 높은 가격에 음. 매수세가 없었나 봐요. 음. 그렇겠죠. 그런데좀 멀리 보게 되면, 아까 어제인가, 우리 이사님 말씀했듯이, 이걸로 뭐 고기 사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데 쓰면 또좀 시간 지나면 또 회복 될 수도 있게 좋은 쪽에 쓰면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매출로 음. 이어지면 뭐 음. 회복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야 뭐 음. 네. 수량이 늘어나니까 음. 네 수량이 늘어나니까 언제든지 이제 매물 압박은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그건 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그 이렇게 하는 것도 어제 어제 그랬지만 물량을 그러니까 자기 몸집에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놓은 게 아닌가 음. 받아가지고 또그 증설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laughs> 대충 얼추 다 빠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는 거 마시고 지금은 어 사거나 팔거나 할때 아니니까 좀더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다시 내일 정도 보고 말씀도 드릴게요 엔비디아랑 슈마컴 중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걸 좋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엔비디아고 뭐 슈마컴이 델보다 좋죠 어, 그 다음에 HP보다 좋죠 어, HP인가? 엔터프라이즈 그 휴대폰트 엔터프라이즈 그런 것보는 좋습니다만 그 원래 원칙대로 가면 인공지능 AI 관련 주에서는 엔비디아가 에, 더 좋죠 어, 좋고 그게 그, 약간의 볼류죠, 볼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고, 이사님 혹시 슈마컴입니까? 아니요, 그, 당연히, 네.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그렇죠, 다. 슈마컴도 없는, 네. 없는 거니까. 없는 거죠. 예. 네. 네. 걔들이 맞습니다. 칩을 안 주면 서버를 못 만드니까. 요그 음, 근본은 이제 엔비디아인 거죠. KBWI 전망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전망이고 뭐고 없습니다. KBWI는, 어, 제가 예전에, 예, 제 배당 23할 때, 예, 보유했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ETF니까 가져갔고요. 리치 ETF인데, 이게 조금 그 글로벌 종목이 다 포함된 리치 ETF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고금리 상황에서 이거는 제가 종목을 교체했습니다. KBW라는. 왜냐면 이제, 이츠는 무조건 금리가 높아지면 완전히 주가 반대로 빠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해서 저는 바꿨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시면요, 지금, 어, 이 금리가 조금 인하되지 않으면, 리치는 못 갑니다. 할수 없이. 리치는. 특수한 물건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그, 그걸 이, 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보유하게, 하고, 하고 있다 치면, 이게 배당률이 한 10%가 퍼9.9% 나오네요. 9.9%니까,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하는, 에. 드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해보시면 그나마 낫다. 예. 사실은 대부분 다이 정도 배당을 주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q l d 같은 거다 빠지지 않습니까? 제피부터?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면, 만약에 이거를 그냥 누군가 말 듣고 샀다 그러면, 어, 중간에 바꾸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리치 ETF 못 가거든요. 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페이팔 마이너스 75%? 오, 어 엄청난데요. 한 주당 250달러에 어 샀다는 거죠. 2020년에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오셨는데, 오, 어, 이건 좀 완전 고점에 사신 분이네요. 210면, 어 거의 고점, 거의 진짜 2020년 잘 나갈 때 샀습니다. 현재는 63달러고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인데 그나마 최근 조금 반등했거든요 실적 때 반등해서 어 그나마 실적이 조금 반등한 모습인데 어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75% 어, 75% 마이너스죠 엄청 날라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뭐밑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예 바닥을 지난 듯해 보여요, 지금.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냥, 페이퍼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될지, 얼마나 될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 근데 바닥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바닥을 지난 것 같기 때문에, 예,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수량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 많지 않아야겠죠? 많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많으면 다 털고, 털고 다른 거 가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량이 없어갖고,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사님도. 음, 어, 이것만큼, 페이팔, 뭐, 그, 그나마 블락은 좀더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블락은 잘, 그러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뭐, 비트코인도 좀 지고 있어서 그런지. 예,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캐시엠에, 뭐, 이렇게 약간씩, 그, 개선되는 게 있는데, 페이팔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이것저것 인사하고 사람 뭐, 들어왔는데, 제대로, 그, 시너지를 못 내고, 이것저것 하다가 엉망진창 된 걸로 이제 저번에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 해소 과정이 결국 좀 걸리긴 하죠. 그 다음에, 뭐, 주가는, 어쨌든, 50주선, 그, 장기적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그, 약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게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20그 소위 말하는 그 50주선을 그 장기 2평선을쭉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가 2평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결국 올라갔어요. 음네 최대한 그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뭐 아, 거의 뭐 바닥인가 확실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주봉상 20주선이 이제 그 골든크로스가 나올 정도로 좀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긴 할것 같긴 합니다. 250이면 그냥 딱반 그죠? 그 지금 200주선 정도 되는 게한 150, 140뭐이 정도잖아요? 네네. 어, 그 정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250은 음. 제가 봐는 거의 뭐 어렵... 아, 200주선? 어, 200주선. 예, 예, 그, 산 가격, 원금 음. 회복은 그냥, 마음, 접으시고, 접으시는 게 낫겠죠. 음. 제 생각엔 접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에서 나오셔서, 다른 데서 회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누구 장창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없,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하락폭이 커갖고. 아, 제 페이팔 진짜 잘 나갈 때 매입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게 맞았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니 2만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다 답을 드렸고, 어, 마지막 끝에 질문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 이렇게 하락이 컸군요. 어, 그리고 또 아마, 에 한번 물리면, 또, 정시없이 빠지면 또 내일이면 반대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또못 빠져나오거든요. 20% 정도 된대요. 어, 포트폴리오 전체, 이, 전체 20%면. 네. 아 어, 만약 뭐, 각 다른 거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팔 때. 음. 일부 그냥 계속 그, <laughs> 네, 뭐, 양도소득금액 차감용으로. 네, 그렇죠. 네, 쓰고 대사 쓰시든지 그냥 음. 바로.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하다가, 일단 뭐, 제가 봐서는 정, 정리는 만약, 뭔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도소득금액으로 차감용으로 썼다. 음,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때 가서 종목이 보인다. 음, 아, 그럼 거기로 가야죠. 여기, 이거 아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음, 네. 이건 냉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빠졌다라고 주구장창 뭐, 진짜 기구제 지내듯이 비우기만 바라는 거는 부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국은 또, 그런다고또 올라오지도 않아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비가 오기를 계속 그냥 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우물을 파야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예 조금 더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사님 말씀처럼 예 일부 팔때 만약에 먹은 게 있을 때 먹은 게 있을 때그 먹은 거를 상쇄시키는 용도로 쓰시라는 조언이고. 아까 말씀하신 200주까지 한번, 200주선까지 기다려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